요것도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기 많은 게 일단은 순해서 요것도 얘도 정말 얘 순둥순둥 그냥 순딩이 순딩인데 일 잘하는 바보예요. 묵묵하게 그냥 묵묵하게 그냥 티안 묵묵하게 내고 지 의견도 잘안 내고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지 의견도 예, 잘안 의견 내고 안 내요. 지할 일만 딱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멋있네. 무자극 액체 세탁 세제라고 쓰여져 있죠. 네. 요즘 자, 이런 가루 세제 아니고 액체 세제 액체. 선호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신기해. 물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 같지 않아요? 어머. 물 같아요. 막 거품. 지금 이게 보시면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진짜 원래 신기하다. 이렇게 돌리면 묵직해서 이 안에 액체 세제들은 묵직해서 막 이게 슬로우 아 모션처럼 맞아 맞아 맞아요. 쭉 천천히 쭉 젤리처럼. 떨어지는데 얘는 정말 그냥 물 같아. 얘도 한번 덜어볼까요? 근데 와인. 여러분들 물 같지만 고농축입니다. 이게 진짜 고농축이에요. 신기한 이게 진짜 거예요. 신기해서 예. 후기에 무슨 글 많은 줄 아세요? 가격 봐. 가격 너무 좋다. 여러분 정기배송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전기배송으로 이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저자극이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이게 간성 고농축 거예요. 액체 세제예요. 고농축 액체 세제라고 해서 샀더니 액체가 아니라 정말 무슨 에센스나 꿀처럼 너무 묵직해서 도대체 이거는 어느 정도 양을 써야 되나 모르겠네 하는 경우도 전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고농축인데 액체 세제라고 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양을 쓰시냐면 일단 영상 보세요. 자, 저거 지금 얼음물이죠. 네. 얼음물에다 지금 한 얼음물에다 거죠. 지금 녹이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얼마나 잘 녹는지, 와, 저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그렇게 섞이기 쉽지 않다는 저런 차디찬 얼음물에도 요렇게 와, 액체 세제가 살살살 풀어지는 게 저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용매되는 정도가 네. 남다르다는 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비이온이라고 해서, 네, 여러분, 비이온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물 있습니다. 안에 남는 게 아니라 아, 거의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탁을 할때옷 사이사이에 막 뭐가 남는 게 아니라. 아, 뭔지 알아요. 그쵸? 왜다 액체로 넘어오시죠? 왜다 액체로 그 넘어오시죠? 잔여감 때문에. 잔여감 때문에. 액체는 아예 그 많은 액체들 중에서도 특히나 비이온 활성제를 쓴 네. 이 저희의 이 액체 세제는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나중에 뭐가 남는 게 없고 지금 보시 이거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자, 이런 보세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뭔가 풀어지죠. 근데 고농축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차가운 물일수록 안에 꼭 자기들끼리 매여 있고 그쵸, 그래요. 그쵸. 근데 얼마나 지금 잘 섞이는지 보세요. 역시나 이것도 네? 세탁세제인데 여러분 아홉 가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홉 가지 들어가 있지 않은 EWG 그린 등급이에요. 세상에 착한 세제입니다. 가루는 잔여감이 많아서 액체로 가져.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이 세탁세제를 그러니까 한 대부분 여기 써 있는데 빨래 하실 때 우리가 평상시에 빠는 빨래가 거의 한 3kg 될랑말랑해요. 네. 이불 빨래나 돼야 막 7kg 막 8kg 되지. 저희 세탁기도 전체 빨수 있는 양이 9kg거든요. 네. 근데 평상시에 빠는 거 보면 한 3kg 정도 나와요. 으흠. 그러면 여기 컵에 지금 한 20ml 좀안 되게 진짜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네. 사실 초보 주부야 이렇게 해가지고 빨래 빨 때마다 난 평상시에 한 정말 여러분 저는 이만큼 쓰거든요. 네. 이만큼 쓰는데 빨래 빨고 나서의 그 상쾌함이랑 향 칭찬 너무 많고요. 약간 바닐라스러운 향 너무 좋다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걸 쓰다가 이걸 쓰지도 않으세요, 이제. 그냥 살짝 감으로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감을 우리 왜 손맛이 무섭다고. 엄마들은 딱 알고 이렇게 빨래 이렇게 탁 넣어. 이제 흰색, 검은색 이제 색깔 있는 거 해가지고 흰색 딱 넣고 나서 거기다가 일반 드럼 다 돼요? 맞아요. 일반 드럼 일반 다 드럼 다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오, 손맛 스냅 좋으신데요? 빨래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네. 팁을 읽었는데 그 여기 뭐가 조금 묻잖아요. 그럼 빨아야 되는 거 양말이든 뭐든 하나 딱 꺼내가지고 어머. 이렇게 닦아서 거기다 넣으신대요. 좋네요. 팁이죠? 그래서 완전 꿀팁. 빨래를 해야 되잖아. 그 안에 있는 빨래 꺼내서 이 입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성분이기 넣으신 거예요. 때문에. 응?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빨래가 돼서 나오잖아요. 네. 일단 온 집안의 향이 나는 이 세탁세제로 빨고 나면 걔를 건조기에 돌리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이 빨래를요, 빨래한 다음에 그걸 탁탁 털어서 어디 뭐 거실이나 널어놓으면은, 어머, 그 향긋함이 싹 퍼지면서, 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건 섬유유연제예요. 그쵸, 그쵸, 정말 그쵸. 둘다 고농축이고요.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정전기.
그니까. 저는 진짜 정전기 많이 넣는데 유독 이거 쓰면은 아니나 다를까 저희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정전기 받아볼 수 있고요. 그쵸? 이거 보세요. 세정력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저희 세탁기 여기 스튜디오에 네. 있어서 직접 방송 중에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지만 어제 직접 빨아봤어요. 사인펜 넣고 지금 저렇게 흰티예요, 흰티. 흰 티셔츠예요. 써서 돌려봤을 때 와 깨끗해지는 거 보이세요? 그쵸. 어제 PD님이 자기가 입던 티셔츠를 그대로 벗어가지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7kg 정도 되는 이불 빠실 때는 전 얼만큼 넣어서 하냐면 자 여기 이거 컵에 계량 컵이 가요. 지금 여기가 지금 30ml거든요. 네. 이불 빨래하실 때는 이걸로 한 컵 해서 넣으시고. 조금 더 넣어요. 한 좋네요. 7kg 완전 맥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로 네. 한 컵 더 해가지고 두 컵해서 이불 빨래 합니다. 그러면 이불 빨래. 충분하세요. 여러분 고농축이고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네. 사실 봤던 후기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게 뭐냐면 많이 안 써도 돼서 좋아요예요. 고농축이라서 많이 안 써도 음흠. 돼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후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네. 보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네. 섬유 많이 다치지 않게 빨래하실 수 있고 심지어 9가지 들어가 있지 않죠. 않습니다, 9가지 안 들어가죠. 이건 무조건 전기배송이에요. 이거는 진짜 네. 무조건 전기배송으로 만나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9가지 뭐가 안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균 보존제, MIT, CMIT 이 성분 진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치약 파문으로 되게 많이 맞아요. 난리였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쵸? 법으로 넣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파라벤. 이건 몸에 쌓이는 거예요. 파라벤. 자, 메틸 파라벤, 이소부틸 파라벤부터 시작해서 프로필 파라벤. 자, 그리고 PHNG 이거. 이것 때문에 진짜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가슴 아픈 일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트리클론산 페녹시에탄올 형광증백제요. 억지스럽게 막 세탁물을 하얗게 만들어서 그 안 좋은 형광증백제 안 넣었고요. 그리고 화학 방부제까지 여러분들 아홉 네. 가지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느냐? EWG 그린 등급 안전 등급으로 만나실 수 있는 정말 착한 성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EWG라는 게 여러분 아기들 용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미국의 비영리 환경 단체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킨 딥 데이터베이스 DB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등급이 있어요. 원래 화장품 성분을 더 연구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에 화해 이런 어플 돌려보면 EWG 그린 등급 또로로 또로로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피부 좀 민감하면 써도 되겠다. 나는 조금 내 피부 뭔가 많이 트러블 성이니까 이런 거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EWG 그린 등급 많이 보시죠. 주방 세제도 세탁 세제도 EWG 그린 등급 1번에서 2번은 안전. 3번에서 6번인가? 6번은 약간 보통인데 좀 그냥 신경 써야 돼. 그리고 7번에서 10번은 위험.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중에 전부 다 초록색. 그러니까 주방세제는 과일을 씻고 채소를 씻고 애들 젖병을 씻고요. 그러니까요. 세탁세제는 여러분 저는 이 세탁세제 어디 그러니까 무슨 빨래 쓸 때 무조건 쓰는 줄 아세요? 제 속옷. 남편 속옷. 그쵸? 그쵸? 제 속옷, 남편 속옷, 수건. 수건. 수건 빨래할 때. 너무 좋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네. 기함했던 게, 뭐 요즘은 좋아서 그 상품 비하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전에 가루 세제 잘못 써서 저 수건 사이에 가루가 껴있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와, 내가 아무리 예쁘게 클렌징을 깨끗이 하고 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난리 나죠.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막 진짜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쵸. 무섭더라고요. 저 EWG 그린 등급을 해서 액체 세제고요. 고농축이라서 조금만 써도 된다는 거. 네.